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 시간에 녹차 라떼를 따뜻하게 시키한 방법으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오늘은 그죠? 공기가 시원하네요. 벌써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그죠? 네. 네. 뭐 우리 저희 교육장도 여기 4층 있다 보니까 뭐 일조량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덥죠. 네. 열기가 확 느껴져서. 그 막 아이스가 막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나? 너무 대박.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스 준비했는데 우리 하다고 똑같이 이제 하다고 아이스는 뭐 우리 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우냐 뜨거우냐 그 차이니까 먼저 우리 했던 물, 우유, 커피로서 만들 수 있는 그 아이스 녹차 라떼를 보여드리고 또 거품 있는 거 없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이런 블렌더를 이용해서 제가 또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스무디 이것도 하는 만든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원한 아이스 녹차 라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녹차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핫세트는 뭐 10g에서 한 15g 정도 썼다면 아이세트는 어떻게요?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맛을 더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그래서 한 20g 정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g 넣고 먼저 이제 커피가 추출 시간이 길리니까 커피부터 제가 추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물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우유를 쓰는데 우유도 따뜻한 우유로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한번 제가 찬 우유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물, 우유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푼을 쓰다 보면 어때요? 골고루 섞기가 사실은 좀, 약간, 장점은 있겠죠. 이렇게 좀 진한 색깔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골고루 섞는 데서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전동, 거품기죠. 이런 걸 이제, 요즘 시중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2만원이래요. 2천원? 제가 구할 때는, 제가 일본 가서 사올 때는 2만원인데, 지금 2,000원이래, 2,000원.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거품을 내보니까 거품은 약간 부족한데, 이런 믹싱한 데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주 고속회전하면서 어때요? 잘, 이렇게 혼합이 이렇게 잘 섞여집니다. 자, 여기도 한번 섞어볼까요? 여러분께서 스푼으로 이 정도의 고속 회전을 할 수 있다면 스푼으로 섞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섞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음은 우리 커피와 똑같이 거품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얼음을 좀 가득 채워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채워놓고 옆에도 채우겠습니다. 평소에는 스쿱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제가 채우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유를 붓고 녹차를 부을 때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빠르게 붓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천천히 부어서 잔벽으로 이렇게 붓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잔벽으로 부을 때는 사람마다 좀 취향이 좀 약간 틀리더라고요. 너무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나와서 좀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 어떻게 깔끔하지 못하다는 이런 어떤 반응도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께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를 부으실 때는 한복에 팍 붓지 마시고 잔 벽으로 해서 천천히 거품이 최대한 적게 생기도록 그래서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녹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녹차가 들어갈
양을 빼고 우유를 먼저 부어주세요. 이런 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네. 네, 이렇게 또 대답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녹차는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녹차는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처럼 위에 이렇게 떠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부을 때 그냥 가운데다 부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가운데 한번 이렇게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커피부터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어제 보셨나요? 바로 그냥 쭉 내려가죠. 근데 요거는 어때요? 제가 얼음 위에다가 한번 천천히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죠. 요거는 얼음 위에다가 제가 부은 거고, 이번에는 어때요? 잔 벽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었는데, 뭐 장난점이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연출이 다 되니까 아마도 좀 뭐 그 흑당 라떼 하면서 이렇게 붓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커피, 물, 우유로 만든 아이스 녹차 라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한테 나가셔도 되지만 뭐 이게 좀 싫으시다면 어떻게요? 살짝 한 번만 저어서 희석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어서 나가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연출하든가 이거는 여러분께서 각자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하처럼 세 가지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우유, 물, 커피. 당연히 당도도 이런 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맛을 보시는데 아무래도 좀 뭐 환경 호르몬 때문에 네. 세계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스트로를 플라스틱 스트로를 사용하지 말자.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스트로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한번 직접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단 우유로 녹인 녹차 라떼. 하나고 비싼지 한번 맛을 봐주세요. 우유로 들어간 거. 네, 우유 들어간 거. 저는 물로서 희석한 거. 그럼 커피로서 희석한 거. 오. 왜? 우리 하다고 뭐 그 같은 느낌이 나죠? 느낌은 같은데 아무래도 더 시원하겠죠, 그죠? 시원하고 조금 더 녹차 같은 아이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긴 했는데 저는 우유 거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이제 바로 아까도 우리 설명 드렸지만 제가 거품 있는 거 없는 것도 비교해 된다고 했죠. 네. 바로 지금부터 거품 있는 아이스 녹차 라떼와 거품이 없는 아이스 녹차 라떼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녹차 라떼인데 거품이 있는 거와 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우유로서 녹차를 좀 이렇게 희석을 제가 해놨습니다. 바로 그리고 거품을 한번 기계로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계로 자신 없다면 우리 거품기 아시죠? 수동 거품기. 이걸로 내시면 아주 미지근하게도 거품을 낼 수 있고 아주 차갑게도 거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로 거품을 낼 때는 차갑게는 거품을 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40도 이하로 아주 미지근하게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만 빨리 들어가면 거품은 아주 미지근하게 거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죠, 이 소리.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고 혼합만 하고 온도 올리기를 제가 안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아주 미지근하게 제가 거품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거품이 다 났죠? 어떻게 뜨거울 것 같아요? 안 뜨거울 것 같아요? 우리 하수할 때는 굉장히 뜨겁겠죠? 네.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우리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이렇게 미지근하게 네네.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뜨겁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음을 담을 때 아무래도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 두 가지 만들 때
꼭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각자마다 다 레시피가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만들 때 거품이 없는 거는 얼음을 잔에 가득 채웁니다. 얼음을 잔에 가득 채워서 만들고 거품이 있는 거 만들 때는 얼음을 조금 적게 한 8부 정도를 채워서 거품이 올라갈 공간을 제외하고 얼음을 제가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꼭 법은 아니지만 만들었을 때 어떤 재료의 비율과 모양이 훨씬 더 살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조금 적게 제가 이렇게 얼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품이 없는 아이스 녹차 라떼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유를 먼저 붓겠습니다. 원장님이 설명 안 해주셨으면 얼음량은 일반인들이 봤을 땐 똑같다고 느낄 것 같아요. 아, 그러겠죠. 그래서 뭐든 뭐 전문가의 여성 성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옆쪽에 벽으로 해서 한번 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옆면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이렇게 이쪽 벽면을 내리면 이렇게 녹차가 흘러내리게 이렇게 부어주면 나름대로 또 이런 연출 효과를 또 줄 수 있는 게 또 거품이 없는 거의 어떤 장점이겠죠. 자, 거품이 있는 건 어때요? 먼저 녹차를 부어주신 다음에 우유를 잔 높이에서 2cm 남기고 먼저 부어줍니다. 이렇게 2cm 정도 남겨 부어준 다음에 거품을 띄울 거니까 돼요. 미래에 녹차하고 우유가 잘 희석되도록 한번 저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가 우유 거품을 큰 스푼을 이용해서 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매장에서는 어때요? 거품이 없는 녹차 라떼를 많이 만들지 거품 있는 걸 만드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디 많이 보시나요?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하신다면 아무도 뭐 번거로운 거는 있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거품이 있는 녹차 라떼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어때요? 이렇게 녹차를 뜨고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위에다가 이렇게 토핑을 해주면 조금 더 클래식하게 고급지게 이렇게 녹차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와, 맛있어 보여요. 네. 그럼 이제 거품이 있는 녹차 라떼와 거품이 없는 녹차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두 잔이 완성됐으니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없는 녹차 라떼는 제가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잔 벽으로 부었으니까 아직 다 희석이 안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요? 좀 더 저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 저으실 때도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젓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위하고 아래로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얼음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빨리 섞입니다. 이것도 이런 게 해서 드실 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오래 젓고 있으면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섞기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음을 이용해서 아래 위로 상하로 이렇게 저으면 빨리 저어집니다. 네, 맛보겠습니다. 이거는 거품이 없는 깔끔한 녹차 라떼 아이스. 네, 이것도 환경을 생각해서 네.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거품이 있을 때는 특히 이제 혹시라도 스트로를 드실 때 스트로 드실 때는 보통은 그냥 깊숙이 넣어서 그 녹차만 드시는데 꼭 거품 먼저 그 다음에 스트로 밑에 녹차를 같이 드시기 좋고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때요? 거품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네,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네, 우리 또 수많은 바리스타님들께서도 이런 걸 아신다면 뭐 번거로워서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그죠? 뭐 한 1,000원 정도 더 받더라도 이렇게 거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서 해주신다면 감사하지 않을까. 뭐 아이스는 거품이 안 난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해주신다면 좀 더 우리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맛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은 또 이 녹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가장 또 대표적인 메뉴가 스무디죠. 네. 스무디하고 제가 아포가토 시리즈를 제가 좀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포가토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녹차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럼 우리 매장에서 어떻게 해요? 녹차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다 초코 아이스크림 다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제 공간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이 녹차를 이용해서
녹차 아포카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지금부터 뭐 여러분의 아주 대명사 뭐 아이스 녹차 라떼가 많이 즐기시지만 스무디, 여름 그러면 스무디가 과일 스무디, 또 홍차 스무디, 또 커피 스무디, 또 어때요? 바로 이게 녹차 스무디, 하나의 부원들이 또 히트를 치는 상품들이니까 또 녹차 스무디, 아마도 이 스무디는 여러분들 매장에서 많이 또 즐기시는데 요즘 홈쇼핑을 보니까 블렌더가 너무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댁에서 어때요? 뭐 이런 어떤 고가의 블렌더가 있으면 좋지만 꼭 이런 거 아니라 이런 건 대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걸 쓰지만 집에서는 홈쇼핑에서 파는 스무디 블렌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블렌더 이용해서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에 얼음을 한 250g 정도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차 파우더, 녹차 파우더 한 30g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얼음과 직접 갈기 때문에 녹차 또한 좀 더 많이 들어가줘야 녹차 향을 좀 더 낼 수가 있답니다. 근데 녹차에도 지금 설탕이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어때요? 체력이 딸리고 또 피곤하니까 좀 달콤한 게 좋겠죠. 그래서 꼭 설탕 시럽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설탕 시럽을 한 20ml 정도 넣어주면 얼음이 같이 분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또 보충하는 데 좋을 겁니다. 20ml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 120ml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제 블렌더에 넣어서 얼음과 같이 갈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소음이 안 들리게 그래서 2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래서 갈아 놓은 스무디를 이제 잔에다가 담으시면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갈렸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좀 더 하나의 또 이쁘게 장식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스무디로만 전체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여기다가 어때요? 아이스크림을 조금 더 올려서 이쁘게 장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 있으면 녹차 아이스크림을 올려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위에다가 장식을 한 다음에 녹차 분말로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떨어주면 아무래도 어떻게 좀 더 고급스러운 녹차 스무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맛있겠다. 그럼 어때요? 뭐 아이스크림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또 지난번에 또 소프트 젤라또 있었죠. 이런 걸 띄워줘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뭐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띄워도 스무디에 굉장히 이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메뉴가 되겠죠. 바로 이어서 아포가토를 같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포가토는 어때요? 바로 10에서 15g 정도를 넣으시고 물 넣어서 물 한 20ml 정도를 넣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아무도 녹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차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제가 위에다가 또
녹차를 장식을 또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만들 때도 뒤에서 다 뿌리셔도 괜찮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항상 늘 만들듯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어때요? 녹차에 빠진 아이스크림 그죠? 아포가토 퐁당 빠지다 이런 느낌을 주죠. 또 그래서 어때요? 녹차 파우더로 위에 장식을 해주신다면 녹차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어때요? 바로 녹차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메뉴 만드는데 아무래도 요 아포가토는 우리가 뭐 늘 방송을 했지만 배부를 때 그죠? 배부를 때니까 뭐 커피 먹기가 좀 어떤 힘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바로 요 녹차 아포가토를 더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푼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과 녹차를 같이 떠서 드시면 뭐 녹차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맛보세요. 저는 아이스크림으로 떠먹어 아니 뭐야 이거 코코넛스 과자로 떠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편에 우리 방송했던 소프트 젤라또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아마 이렇게 과자로 하면 굉장히 잘 떠지겠죠. 또 커피하면 또 색다른 맛이죠. 이게 녹차 아이스크림만 먹기에는 너무 진한데 바닐라랑 어우러지니까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모든 재료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메뉴 만들 때 바닐라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우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또 그거 먹다가 또 스무디 맛없다고 하면 되기 안 되기. 저는 맛평가를 솔직하게 합니다. 이거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 스무디. 네. 이것도 환경을 생각하여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스푼으로. 네, 스무디는 아무래도 뭐 빨대도 드시지만 밑에 이제 얼음과 같이 갈아져 있기 때문에 같이 떠먹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맛이 나죠. 또 팥빙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바로 뭐 맞아요. 녹차 빙수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녹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떠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아마 여러분 테이블에 아마 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에 녹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또 이렇게 비벼서 맛있게 비벼서, 먹을 수도 있고. 네. 너무 시원해요. 확실히 얼음이 갈린 게 청량감을 빡 주니까. 여기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도 막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겠습니다. 저는 참겠습니다. 아 참겠습니다. 아 참아야 됩니다. 와 근데 맛있어요.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렇게 녹차라는 이 재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가지고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또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전문 카페 가서 먹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알고 드시면 훨씬 더 드려 바리스타의 정성과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모든 거는 알고 먹는 거와 모르고 먹는 건 차이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메뉴들은 어쨌거나 칼로리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가 부를 때는 보다는 그죠? 배고프고 피곤할 때 이때 즐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 고플 때든 배가 부를 때든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네요. 뭐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예, 뛰어 해서 열심히 뛰면 뭐 충분히 뭐 드시고 운동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원한 메뉴를 통해서 또 벌써 봄이 다 오네요. 네. 그래서 뭐 2020년도 시작한 지도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원한 걸 통해서 또 여름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항상 이손의 국소커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